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영락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주로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전공한 주 전공은 선교학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것인데, 제가 주로 연구를 했었던 것은 이 선교에 있어서 창조가 왜 중요한가? 오늘날 왜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나중에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학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장에 현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그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연구할 때 제가 이 교회 성장과 이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EGP에서 전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사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쓸 것을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돌봄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회 그 소문이 자자하고 칭찬이 자자함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 참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담임 목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돕는, 교육과 선교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 문득문득 목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참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교회 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의 꿈은 바로 이 초대와 교대와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와서 섬기고 경배하며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임하사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을 그는 그의 몸이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직업 이외에 이익과 관계없는 자원봉사자로 일을 할 때에도 많은 그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주셨는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 직분을 맡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대단히 교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인간과 아주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 다리, 여러 기관, 허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 맡은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로봇과 같지 않습니다. 로봇은 부품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잘하지 않습니다.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서 비유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점점점 커서 성장하듯이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장성해라, 커져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비유가 적절한데 이 성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에는 어떤 성장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 몸이 성장을 합니다. 둘째는 정신이 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족한 성장이 됩니다. 만약에 몸만 커지고 정신 연령이 낮다든지 아니면 나이는 커졌는데도 몸집이 그대로라든지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도 소홀히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런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양적인 성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수도 늘어나고 또 교인도 많아지는 그러한 성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그것은 바른 성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커지는데 만약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이 정체된다면 그것은 비만증에 걸린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카리스마라든지 또는 그분의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목회자만 바라보고 많이 모여든다면 그 교회는 결국 건강한 성장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인들이 신앙심은 깊어져 가는데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처럼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성장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양적인 성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질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겠다 하면서 이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초연한 것이 오히려 보기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수반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성장과 비교한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바른 성장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장은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약간 풍자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서 밀고 끄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왜 그런가? 바퀴가 제대로 안 굴러가게 돼 있네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잘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수리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앞뒤로 끌고 가는 이분들은 교회에서 말하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들어있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퀴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들,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장하고 목회자가 혼자서 하는,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다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진행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바퀴로 갈아꼈죠. 네. 이 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주 수월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만 잘 터득하면 우리는 교회를 성장을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래 생각하던 생각과 달라지는 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 하면 평신도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를 쳐다보고 목회자가 뭐를 많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의 상태로 있으면, 그리고 한 목자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며칠 먹으면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설교의 말씀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 오래 들으면 나중에 실증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식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식물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집에서도 식물을 재배해 보셨겠지만은 일부러 키를 잡아 늘립니까?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줍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 가려지면 창문을 열고 해를 비춰주면 되는 것이고, 또
비도 충분히 내립니다. 자연적으로. 그럼 비를 잘 맞게 해주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 잡아주고 하면 식물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자체에 자랄 수 있는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일을 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는, 지도자들은 그 은사를 발견케 해서 잘 활용해가지고 적재적소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 발전의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가지셔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현대 이 시대에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교육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식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성교육조차도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좀 복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돈 나눠주는 것, 이 정도밖에는, 경제적으로 약간 윤택해지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갑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누릴 수 없는 아주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는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목적과 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 3요소라 할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얻기만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선교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이 통계는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분류하자면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축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고요, 이쪽 축은 퀄리티,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교회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맨쪽 끝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바람직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교회의 평신도들이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그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불과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63%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역의 장이 열리고 있고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사역이 나의 은사와 부합한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것과 부합한 부서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장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평신도 사역이 장려되고 있고 그들의 은사가 개발이 돼서 그 은사에 맞는 부서에서 각각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많이 부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리더가 되려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그 교회의 일부의 일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각 부서들,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지 또는 주일학교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서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배. 배에 우리가 탔을 때 이 배에 내가 왜 탔느냐, 내가 탄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이 내가 타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왔는가, 무엇이 좋은가, 이 부서를 내가 왜 맡았는가, 이걸 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 이것을 깨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비전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저기 도달을 할 것인데 거기 가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꿈,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로 봐서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와 같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을 꿈꿔야 되고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부서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성가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 우리 성가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비전은 곧 그 배로 말하면 가스와 같습니다. 연료와 같습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전이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곧 지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일하기가 무척 어렵죠.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매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기뻐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배를 탔는데 내가 왜 탔는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모릅니다. 그냥 누가 해주지 않나 그것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뒤에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너 왜 일 안 하냐, 너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너 왜 옷 그렇게 입고 있냐,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명에 투철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저기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시하면 그런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데 남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도 지금 완전하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명도 비전도 없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때 바로 그런 위기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도력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있고 또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교회에서 보면 이 지도자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의 경험인데 어떤 분이 성가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간혹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가대를 잘 모르는 분이고 또 성가대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을 성가대 대장으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대장이 식사 대접하는 그런 일로만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가대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어떤 뭘 기증했다 해서 그분이 주일학교 교장이 된다면 그 주일학교 학교가 잘 운영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리더들은 그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그 직분을 맡길 때 흔히 생각하기로는 신앙이 좋은 경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경우, 많은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우리 자격을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고 또 인식이 많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목회 그러면 모두 담임 목사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게 나뉘어지게 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전문의 일들을 할 경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 맡은 리더들은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가대 대장이면 왜 성가대가 존재해야 되는가, 성가대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식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연구를 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공부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일학교 교장이 됐다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그 주일학교는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연륜이 쌓였다 해서 지도자의 옳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전문적인 소양들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미국 신학대학, 여기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면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는 평신도들이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당수의 평신도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시간 이외에 저녁 때 와서 공부한다든지 토요일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깎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공부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의 셀그룹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셀그룹 리더를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아주 연세가 높은 분이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제가 보기로는 70은 돼 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의아해서 지금 여성분인데 왜 신학대학에서 공부할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자신의 남편이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치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수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잠시 비울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도소에서 선교 활동을 한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 죄수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어려운 공부인데 70의 나이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을, 신학대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목회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신도들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도 바로 그런 점들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잘해야 보람을 더욱 느끼고 그 열매가 큽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에는 처음부터 제가 이 목사가 되려는 생각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평신도의 사역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전에 평신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평신도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일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갖고 있는 과학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창조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과학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 과학하고 성경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학대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직자로서 전념해서 사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목회자,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는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평신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각각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일을 맡아서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뇌가 중요하고 심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 다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역할이 있고 그것들이 움직여야 우리 몸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맡은 일들, 부르시는 일들, 일군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교회 성장은 바로 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뭐 살을 갖고 와서 붙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세포가 증식되면서,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이 됩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성장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이 나뉘어지고 또 늘어나서 또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 성장되는 이 교회의 성장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인이 몇십 명만이 있을 때는 목회자와 일대일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교회가 성장이 돼도 뭐 100명, 200명, 300명만 불어나도 목회자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일 예배 이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이 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두 달 내로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디에 속하지 않고 대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에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세포 분열하듯이 증식되도록 한다, 자꾸 커지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교인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 바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78%에 해당되는 교인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6% 교회들의 경우는 6%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 작은 그룹들, 우리 영락교회의 경우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것 같군요.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들은 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작은 그룹들, 네, 이 그룹들이 바로 성장해서 세포 분열을 하듯이 커지는 성장, 이것이 중요한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 명성을 듣고서 쫓아오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것은 언젠가 불안한 요사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포분열 이 구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구역의 리더들, 구역장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구역에 관한 일을 중요한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많은 부서장들의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빨리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대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 좋은지 그 열매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사명과 그리고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도력, 이것을 갖춤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바로 그 일에 대한 그 열매들 많이 거두심으로 해서 더욱더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중요한 저희 교회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대로 각 부서에서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주님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창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